이리야 커피 콘도로 문자 보내. 이리야 좋아해. 어떤 커피를 좋아해? 충청도가 좀 그런 게 많지. 스키스무디. 이거는 받은 스팸 집에 가져갈 건데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3개인가 큰 거. 그리고 이거 초코 뭔지 모르겠어. 샤바치 프라푸치노인가? 다음에 이건 옷도 받았어. 영수증도 있는데 2만 얼마대. 회사로 선물 받았네요. 마음이 아픈 일이 좀 있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. 그래도 슬프긴 슬프군. 집 가서 좀 감정 좀 추스려야겠어. 힘들어. 나 귀엽게 생겼어. 레몬 글레이즈. 엔듀. 신났어. 산책. 심부름. 라면 무슨 거. 먹고 자진 않을 거예요. 그냥 쿠션만 넣었어. 빵 차야지. 제가 소연아 품고 싶다고 한 거 있잖아요? 나중에 얘기해야지.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어. 오늘 회사 가서 피곤한 몸 이끌고 아침 조회하고 커피 얻어먹고 남자친구한테서 그래도 도넛도 받고 슬퍼도 음료도 먹고 기분 좀 괜찮아졌다가 또 슬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. 저도 힘들고 참은 게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좀 많이 아파서 힘든데 그래도 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. 근데 가끔 저도 많이 힘들고 속상하고 할 때도 있어요. 그리고 또 남 일리는 거나 미안하기도 하고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다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잘못된 게 좀 많은가 싶기도 하고 그냥 미안하기도 하네요. 어쨌든 오늘 영상이 되게 짧았죠? 오늘 일 되게 열심히 했고 고기 싸온 거 점심 도시락으로 먹고 그냥 썰 포겠다는 거 지금 풀까요? 사랑니 제가 최근에 뽑았거든요. 그때 이제 예전에 한번 빼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안 빼고 버티고 있다 빼서 그냥 빼도 되는 거를 깨부셔서 머리에 이빨 머리에 금낸 다음 깨부셔하고 네 조각으로 빼낸 다음에 잇몸을 많이 절개해서 안에 있는 뿌리까지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잇몸을 덮어서 실로 깨맸어요. 지금은 별로 안 아픈데 마취 풀려면서 엄청 아팠고 근데 왼쪽보다는 덜 아팠던 것 같아. 왼쪽은 그냥 뽑았는데 더 아팠고 오른쪽은 엄청 힘들게 뺐는데 덜 아파. 근데 이제 실밥이 풀릴까봐 딱딱한 걸 많이 못 먹어서 그게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고기에 먹어서 좋아요.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는 노력해주는 거 하니까 많이 고맙고 미안하고 하죠. 전 항상 불만만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서운하고 속상한 것만 자꾸 말하니까 힘들어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많이 미안하네요.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사랑의 썰 대충 풀어봤는데 거실 2시간 물고 많이 힘들었어. 그리고 이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. 그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